좀 가볼까?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쓰시고, 예. 이쪽,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이경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아까 의대 정원 문제로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면서 노동계를 폄훼하는 발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긴급 성명을 더불어민주연합이 내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시면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인 김영훈 후보입니다. 그 다음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이시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이신 박홍배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정책팀 팀장님이십니다. 총괄정책본부의 팀장입니다. 황순식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그 긴급 성명을 내게 된 취지에 대하여 박홍배 후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박홍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보는 우리 노동자들의 심경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노조 조합원 932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법과 원칙을 지킨 치적처럼 자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ILO의 협약 위반 결정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한 것입니까? 건설노조 간부들을 배임 횡령죄로 몰아붙인 원래비가 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해당된다는 판결을 한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노동자들과의 대화 한마디 없이 밀어붙인 노동개혁은 노동 탄압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에 대한 노동 탄압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심판하고 노동 존중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급 성명을 발표하실 김정은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한 더불어민주연합 노동계 비례대표 후보들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노조 악마화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면 정권의 임기만 단축시키는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시기나 내용에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의료 대란을 해결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무책임한 회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회견 말미에 느닷없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탄압 사례를 자신의 치적처럼 자랑한 일입니다. 마치 자신을 법과 원칙의 수호신처럼 미화하고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공개된 국제노동기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치적처럼 강조한 2022년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위반으로 결론 났습니다. 건설노조 탄압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건폭 운운하며 건설 현장의 문제로 지적된 원래비에 대해 법원은 이미 임금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위배한 당사자는 화물 노동자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최근 전공의 단체의 긴급 개입 요청을 받아 심의에 착수한 ILO는 한국 정부의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우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국제기구가 나서 당사자를 인정하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연봉까지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대화는커녕 악마화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계를 총선과 국정 지지율 제고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길거리 사망,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불편하고 불안 등 자신이 벌인 일을 남의 얘기인 듯 방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민의 당정 의료개혁 사자협의체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대표 노동비례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천박하고 편향적인 노동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반노동정권 심판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박홍배, 한창민, 김영훈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은 바깥의 백브리핑룸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긴급성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